우리 스탠드업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까지만 할게요. 바흐의 진짜 이름은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해요. 자, 이분이 어떤 음악을 만들었는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 들으면 다 알 거예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이런 유명한 곡을 만든 이 곡 말고도요, 우리 친구들이 딱 들으면 아! 그럴만한 아주 유명한 곡을 작곡하신 음악가예요. 자,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뭘까? 별명. 별명을 맞추는 친구는 이따 선생님이, 총무 선생님이 선물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선물은 나중에 다른 걸로 줘야겠다. 정답. 이분의 별명은요, 서양 음악의 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듣고 있는 이 음악, 평소에 듣는 음악을 이분이 처음으로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 어떤 집에서 태어났냐면요, 아주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막 연주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집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안이었냐면, 이 집안의 할아버지, 바흐의 고조 할아버지는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이 바흐가
이렇게 자라나서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됐어. 훌륭한 음악가가 돼서도 바흐는요, 아, 내가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음악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 맞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리고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 음악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만든 직접 쓴 악보예요. 자,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는지 증거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막 열심히 음악을 막 만들었는데 악보에다가 독특한 기호를 써요. 영어로 된 약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라틴어로 된 영어, 영어의 뿌리가 되는 게 라틴어죠, 그쵸? 이상한 영어 같은 거를 막 글씨를 막 써놨어, 여기 보니까. 처음에 낙서 같아. 야, 이게 뭐지? 음악을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낙서를 했나? 어이, 이제 그만 만들고 싶어 하면서 막 낙서를 했나? 그게 아니라, 여기는요, 아니요. 사인이요? 사인인지 아닌지 볼게요.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낙서처럼 보였지만, 이게 S, D, G, 이렇게 약자로, 세 글자로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Soli Deo Gloria 라는 말이에요. 이건 라틴어인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을 자기가 만들었던 그 악보, 작품의 악보에다가 항상 써 넣었대요. 아무리 짧고 쉬운 곡이라도 이걸 다 써놨대요. 그리고 여긴 또 뭐라고 써놨을까요? J는 뭘까요? 예수? 유바라는 글자예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글자를. 이 바흐는요, 열심히 멋진 곡을 쓴 다음에 항상 그 악보에다가 이 곡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입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곡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저렇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글자를 항상 써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글자도 항상 써넣었어요. 아무리 쉬운 곡을 써도요, 우리 친구들에게 막 주기 위해서 이건 너무 짧은 곡이니까 대충 써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쉬운 곡을 써도 이 바흐는요 뭘 써넣었다고요? 맞아요. 이걸 써넣었던 거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 열심히 숙제를 했어. 근데 그 숙제 위에다가, 공책에다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쓰는 것과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보시면 뭐라고 쓴 거지? 근데 바흐는요, 누가 보라고 이걸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곡을 연주하는 사람들, 이 곡을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런 글자를 다 써넣었던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어려운 글자예요. 이 영광이라는 글자, 두 글자인데요. 이 영광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올까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나와요. 자,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쉽게 말해서 전사님이 한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영광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주 좋은 거, 비싼 거, 그리고 오늘 입고 온 아주 예쁜 옷, 부모님이 사주신 아주 좋은 장난감,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자, 그런데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을 잘 볼 때가 있고, 맞아요, 못 봐본 친구 있구나. 전도사님 그런 적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잘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못 봐서 너무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감사하는 일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이요. 우리 오늘 친구들 오늘 와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렇죠? 오늘 누구를 위해서 찬양했어요? 그냥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재밌게 그냥 놀다가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찬양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연예인이 막 있어. 연예인. 여기 누가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있어. 여기 신보라라는 개그맨인데요. 지난해 1년 동안 가장 재미있고 가장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았어. 받은 다음에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기억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맞아요. 이 개그맨은요, 이 신보라라는 이 개그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이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좋은 상도 받았지만 이게 누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거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사진인 것 같아.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하는 그런 게임에서 선수들이 이긴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했을까? 저희가 저렇게 강한 나라를 이겨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축구를 잘해서, 제가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돼서, 제가 잘해서, 제가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서 이겼어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계관에 대해서 이번 달 계속 공부했어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이요, 그 세계관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큰 상을 받아야 아니면 내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아니면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가서라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맛있는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자, 여기 전도사님이 뭘 들고 있죠?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자, 오늘 세계관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이제 이 말씀을요, 마음에 딱 새기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안경을 딱 쓰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 이제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준비가 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는요,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잘 새겨야 돼.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안경을 딱 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의 안경을 쓰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음악가가 되고 운동선수가 되고요, 제가 과학자가 돼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인연일부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의 안경을 잘 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의 안경 쓸 준비 됐어요? 자, 말씀의 안경을 쓸 준비가 된 친구들은요, 전도사님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안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